슛! 최엿! 최엿! 예,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각은 아침 6시 좀 넘었고요.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주말이고, 2023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힘차게 한번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아주 시원하고 아주 상쾌합니다. 후. 전혀 춥지 않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상쾌하고요. 한번 이 새벽에, 이 겨울날 이 새벽에 나오셔서 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시업은 15개. 바로 스쿼트. 스쿼트 10kg 중량 원판 들고 스쿼트
15개. 와, 제가 매일 새벽 운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4년째 이렇게 새벽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운동을 통해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키우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나태해지지 않고 꾸준하게 뭔가를 도전해보자 하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자신의 한계 극복을 하기 위함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가 태생이 약골입니다. 몸이 약해서 체력을 키워보기 위함입니다. 3세트. 푸시야, 15개. 그리고 스쿼트. 15개. 굉장히 어둡고 6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동이 트기 전이어서 주변이 아주 정확합니다. 와, 이런 날씨에 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하 2-3도 정도 되는 날씨인데 전혀 춥지 않고요. 손 장갑 꼈지만은 손만 조금 차가운 정도, 그 정도입니다. 또 4세트 지체 없이 또 도전합니다. 갑니다. 우와. 지체 없이 빠르게 짧고 강한 훈련으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강하고 짧고 강한 고강도의 훈련을 통해서 체력을 키우고요, 정신력, 멘탈을 강화시킵니다. 강화시키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추위도 더위도 멘탈 성장에, 한계 극복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 해야지.
50개. 스쿼트도 15개. 몸을 계속 움직여서 열을 내고 심장박동을 증가시켜서 유산소, 심혈관 건강에 도움도 됩니다. 추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정과 도전, 파이팅만 있으면 영하의 12도 날씨에서도 제가 운동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세트 남았죠? 오늘 아침도 5세트 갑니다. 자, 힘 달 때까지. 자, 와, 마지막 푸시업은 20개. 29일 금요일 아침 운동 또 끝냈습니다. 자, 아침 긍정학원 외치면서 운동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긍정학원 하나, 나는 매일 1시간 이상 독서한다. 둘, 월급에 매월 100만 원의 현금 수익을 만든다. 셋, 책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늘 생각한다. 넷, 자유무궁화 서기 프론트레버 12월에 2024년도에 완성한다. 다섯, 매일매일 성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여섯, 매일 영어 한 문장을 외우고 글로벌 감각을 키운다. 일곱, 매일 금융경제 관련 공부를 계속한다. 여덟,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올라가면 태도가 좋아지고, 태도가 좋아지면 자존감, 자신감이 올라가서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와, 차, 2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야!